정부가 차량 세제 지원과 구매 보조금 등 관련 지원 체계를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빅3 추진회의를 열고 LPG,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기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 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 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 수소차만 저공해 차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서 부품 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